국정감사 내일부터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가장 주목되는 상임위는 바로 외통입니다. 최근 북한이 우리 공무원 피살한 사건 그리고 강경화 장관 배우자의 미국 여행 등 국감에서 뜨거운 화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남북 문제, 북미 문제, 미중 갈등 풀어야 할 현안 산적해 있는데요. 외통위원장 송영길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뵈서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어디에서 오셨어요? 지금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인도네시아 외교위원장과 지금 통화를 하면서 네. 우리 KF 그 전투기 비행기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협력 방안하고 특히 네. 이번에 WTO 사무총장의 저희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출마를 했는데 네. 1라운드가 통과됐어요. 예? 8명 후보가 5명으로 좁혀졌고 이 5명 후보를 이번 내일까지 해서 2명으로 좁혀집니다. 네. 그럼 마지막 최종 3라운드에서 이제 사무총장을 선출하게 되는데 일단 2라운드 유명희의 2라운드 진출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마지막까지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도와주고 계셔가지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감 때 위원장들 네. 상임위 위원장들 별로 안 바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위원장은 네. 그래가지고 놀고 있냐고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좀 일하고 네. 있다고 얘기하시네요.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제가 중국 전인대 외사위원장과도 엊그제 통화하고. 아니 러시아 통이잖아요. 무슨 인도네시아예요. 러시아에서는 지금 협력해주고 있고요. 네. 제가 전 164개국 전체 의원들 또 G20 국가 외교위원장들에게 전부 서신을 보내고 화상회의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요? 네. 영어를 그렇게 하시나 잘 모르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죠? 네. 추석 휴가비 전액을 울릉도 태풍 피해 주민들한테 이렇게 기부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울릉도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태풍 마이삭이 지나갔는데 네.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태풍 지나갔다 이제 동해바다로 빠져나갔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울릉도 독도는 떨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우리 언론이 이 우리 한반도에는 상륙 안 했지만 동해바다에 울릉도 독도가 태풍 한가운데 있는데 너무 무신경하다 그랬더니 네, 네. YTN이 보도도 해주고 그래서 아, 네. 되게 울릉도 군수님이 저에게 감사 전화 왔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좀 보냈습니다. 뭐 적은 돈이지만 자 추석 명절 휴가비로 얼마 받으셨어요? 400 정도요. 400만 원이요? 네. 아, 국회의원들은 추석 때 이렇게 명절 때 한 400만 원 정도 받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받네요. 네. 저도 이번에 그 비용을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더 열심히 일해달라는 뭐 얘기죠. 네. 위원장님들은 또 다른 비용도 많이 국감할 때 회의하면 회의 진행하면 돈도 또 나오나요? 예, 일부 비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주로 이제 뭐 저희 관련 상임위 직원들 뭐 준비 비용 이런 데 들어갑니다. 네, 네. 국감 과정에 얼마나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네. 명세표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네. 한번 찾아갈게요. 네. 네. 얼굴 굳어지지 마시고요. 네. 자, 21대 국감. 아, 이제 돌입합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입니다. 외통위원장이신데, 외통위에서는 어떤 이슈가 가장 뜨겁게 다뤄질까요? 네, 뭐 아무래도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저희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네. 비롯해서 또 지금은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4대 강국 또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 그다음에 스가 일본 총리가 새로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4대 강국과 남북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강경화 장관 남편 미국행 이런 것도 네. 논란이 되겠지만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 강경화 장관께서 송구스럽다고 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게 근데 그 미국 그 해외여행 자제 권고를 했지만 미국 가는 것을 특별히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민경욱 전 의원도 지금 워싱턴에 가서 예. 국가 망신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 또 황교안 전 총리도 대표께서도 지금 가려고 그러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다 보니까 예. 이게 문제가 되고 국민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좀 신혼여행도 자제하고 있는데 네. 뭐 법은 어기진 않았지만
이거 좀 정서상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한한다고 했다가 뭐 불가피하게 취소됐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한국 방문 연기됐습니다. 이거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폼페이오 장관이 방한이 된 것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려서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예. 국무장관이 자리를 오래 비울 수가 없고 실제로 펜스 부통령이 화요일까지 돌아오려 했답니다. 그래서 24시간도 채 시간이 없어요. 일본을 방문한 게 아니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의 쿼드라고 하는 사자회담 회의가 일본에서 열리기 때문에 일본을 간 거지. 그 회의만 참석했다. 참석 바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 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걸 가지고 한국이 소외됐다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은 네.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리아 패싱 이건 아니다 얘기하네요. 네,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왜 연기했을까요? 글쎄요, 거기도 뭐 어떤 사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은 추진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언제쯤 올 것 같습니까? 저는 뭐 한 아무튼 올해 안에 11월 경에 되지 네.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 일본과의 또 마찰 이런 와중에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은 예정대로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진작 실현됐을 텐데 네. 연내는 어찌됐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예. 때문에 남북관계가 굉장히 네. 얼어붙었는데 네. 이런 또 위기를 또 넘어서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남북관계도 좀 약간 해빙 무드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을까요? 북한의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정부에서 어떤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만 공동조사 같은 걸 통해서 네. 정말 우리 국민들의 받은 상처를 위로해 주고 재발 방지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소위 말하는 슈트킬. 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누구든지 뭐 쏘아라 이런 원칙을 제기했다 그러는데 그게 두만강 압록강이 아닌 NLL. 우리가 14선언과 9.19 남북 합의에서 평화으로 구역으로 하기로 했던 이 지역을 네.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해상 경계 준칙을 9.19 합의 정신에 맞게 저는 고쳐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걸리면서 네. 옥토버 서프라이즈 이거는 완전히 좀 물 건너갔나요? 미국하고 저기 북한 간에 좀 대화의 채널을 열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그럴 여유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미 심리적으로나 여유가 없어서 어찌됐건 대통령 선거 이후로 북미 관계 모색이 되지 않을까. 북 입장에서도 트럼프 재선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구체적 어떤 합의가 없이 그냥 보여주기식 이벤트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대선 이후에 한미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면밀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당내에서 한반도 TF를 구성해서 가동하겠다 이렇게 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원장이 한반도 TF 단장으로 송영길 의원을 이렇게 임명했습니다. 네. 왜 그랬죠? 아니 지금 어찌됐건 11월 3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게 되면 약간 불투명한 면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발하게 된다면 네. 구체적으로 인수위원회가 구성돼서 1월 10일경에 새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데 네. 약 두 달 넘게 이 기간 동안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행정부의 정책을 조율하게 될 겁니다. 외교 정책도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때 긴밀하게 저희 국익 그걸 전달하고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TF예요. 네, 그렇죠. 제가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고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래도 미국 통보다는 러시아나 중국에 훨씬 더 좀 저기 조예가 깊은 거 아닙니까? 미국도 강합니까? 아니 뭐 외교위원장이니까 전체를 커버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수혁 대사님하고도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이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면 국가안보 보좌 역할이나 국무장관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아무튼 이쪽하고도 저희 쭉 어렌지를 해서 예. 아무튼 저희가 대선이 끝나고 나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바로요? 네. 누가 되든
누가 되더라도 가야죠. 네, 가서 외교 치열한 외교 해야죠. 해야죠. 네네. 몇 가지 다른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동남권 신공항. 네. 이거 대선 공약 아니었나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약집에 들어있지 않다는 형식적 이유로 대선 공약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상처를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상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동남권 신공항 몇 번 얘기하셨죠. 가덕도를 직접 방문도 하셨고 예. 적극적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김해공항에다가 V자 활주로를 하나 놔두고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말하는 것은 고양이를 그려놓고 호랑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괜히 동남권 신공항을 왜곡시켜서 PK, TK 지역 문제로 이렇게 갈등을 만들었다가 여기를 김해공항 확장으로 그냥 바꿔버린 거고 TK는 예정대로 K2를 지금 이전해가지고 제대로 공사를 시작하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면 오히려 K2공항이 더 먼저 착공돼서 추진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아니, 부울경 주민들은 더 소외감을 느낄 수가 아니, 있죠. 부울경을 위해서 동남권 신공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왜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국토부 관리들이 소위 파리 ADPI라는 파리 공항 엔지니어링이라는 컨설팅 회사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김해공항을 V자 활주로를 나와서 확장하겠다고 지금 만들어놓은 이 결정을 합리화시키려고 저는 계속 국토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네. 정부의 개혁이 네. 방향은 잡았어요. 네. 4대 개혁 입법도 하고 방향은 잡았는데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요? 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그와 비교하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글쎄 사실 이제 내부 개혁의 핵심은 사실 검찰, 감사원 이런 이제 소위 사정 조직이 중심을 잡고 좀 부정적폐를 좀 청산하는 작업을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네. 이상하게 아무튼 그게 잘 안 돼요. 네. 이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어찌됐건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 대권 후보로 거론이 되는 이 초유의 상황 자체가 좀 이상한 상황이 돼 있는 거고요. 예. 감사원장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참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도 국민들의 지지로 저희들이 이제 압도적 다수석이 돼서 이 공수처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 지금 야당이 추천위원을 안 해가지고 답보 상태 있지만 저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는데 인권재단 출범을 안 시키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항변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좋다 그러면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나 김종인 위원장도 이거를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헌재 판결 때까지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유보시키자라고 말한 것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이 스스로의 자기를 부정하는 행위다. 아니,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옳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습니까? 100%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과정에서 어찌됐건 변화를 만들어내기 노력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이 검찰 개혁의 그 과제는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외통위원장으로서 이번 21대 첫 국감에 임하는 자세 국민들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는 이번 이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그 북한 인민군에 관한 피사 사건을 보면서도 제가 많이 분노를 표시하고 북의 이런 천인 공노할 행위다 이런 규탄을 표시했는데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일단은 북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에 가고 또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미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일단 같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의 차원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을 먼저 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나 대통령이나 미숙한 점을 지적해 가야 되는데 항상 우리를 보면 그 상대는 없어져 버리고 우리끼리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든 그렇게. 무슨 일이든 우리 대통령부터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아무튼 국민들이 봤을 때 짜증나고 소모적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저희 외통위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보완할 건 날카롭게 하되 네. 우리가
국가의 이 관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일단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입장도 배려해 주면서 일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야를 넘어서 국회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외교 통일 가장 중요한 중요한 분야를 맡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보다 더 열심히 뛰어주시고요. 고생하는 줄 아는지만 더 고생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